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 번에 걸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요약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주적인 탁월함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에 그가 유일한 탁월하신 분이요, 그가 유일하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하고 높으신 분, 그 거룩함이라는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두려운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에 4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그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이런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는 이렇게 공평을 주시고 또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학생과 같이 얘기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학교에 영어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딸이 자기와 같은 반이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차별 대우를 한다. 뭐를 차별하냐, 뭐 인종 차별이냐. 그 선생님은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자기 딸처럼 과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꼭 왜 우리가 모두 다 자기 딸처럼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참 억울하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부당한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공평하게 한다면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 남편은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다른 사람이 승진에 올라갔다.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4절 5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분은 공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을 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그분은 공과 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과 의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6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악과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악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참 어떤 면은 듣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대면해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기도, 유치한 기도, 불순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두었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선포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거룩하시다.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선포되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할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공과 의를 행하시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정말 굽혀서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은 공과 의를 행하시는 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